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커피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커피로 수혈한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피곤함을 느끼는 이른 아침, 우리는 공복 상태에 커피를 마셔도 괜찮은 걸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궁금증, 하이닥이 해결해드립니다. 위에 구멍이 나는 것을 위천공이라 합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천공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준석입니다. 우선 위에 구멍이 나는 위천공의 경우에는 위궤양이나 위암 등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데요. 위궤양은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아니면 위의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위점막층이 좀 병적으로 변화하게 돼서 생길 수 있습니다. 커피에는 각성 효과를 주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일시적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은 카페인이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에 내용물이 있는 상태라면 뭐 큰 차이는 주지 않겠지만 이제 공복이라면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 점막에 무리가 가해질 수는 있겠죠. 사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 위 궤양이나 위 천공과 뭐 뚜렷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복의 커피가 위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위에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커피에 대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커피를 쏟으면 착색되어 잘 지워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치아에도 커피가 착색될까요? 커피를 마시면 커피 안에 있는 착색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들이 치아 겉면에 달라붙게 되면서 색 변화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흰색으로 보이는 치아의 가장 바깥면을 범랑질이라고 합니다. 범랑질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많진 않겠지만 범랑질의 구멍들로 물질들이 통과해서 안에 쌓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 양이 많진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로 치아 겉면에 물질들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커피를 마신 후에 양치를 좀 잘 한다면 치아가 심하게 변색되거나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커피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저마다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우리 몸을 헤쳐가면서까지 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궁금증은 여기까지입니다.